그런 점에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우리에게 일자리와 국가적인 지역적 또한 국가적이면서도 지역적인 경제적 부를 이루어내는데 기업인 여러분들의 그 리더십이 더욱더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또한 그런 기업인 여러분들의 꿈과 도전정신이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실력과 기술과 상품, 마케팅의 전 과정을 통해서 내 실력과 공정한 나의 상품으로 경쟁하는 그 기업과 정신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더 높이고 우리 사회의 근면한 정신을 더 고취시키는 기업가의 아주 훌륭한 메시지로 저는 오늘의 기념식이 저는 남길 바랍니다. 기업인 여러분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국가와 행정이 자본주의 시장 길선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동 동력으로서의 이 기업인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한 기업인 여러분들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규칙의 확립에 정부의 영역이 절대로 누가 되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좋은 시장 질서를 유지 관리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정부는 정책금융 형태로 일정 정도 금융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펀드든 소상공인 펀드든 그 펀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금융산업, 금융이자에 대한 2차 보전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과 R&D 기술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정책재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2차 보전을 2% 한들 4% 한들 R&D 자금을 10억을 쓰든 100억을 쓰든 기업인들이 시장에서 어떠한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시장에서 어떠한 새로운 상품을 향해서 자기가 열정을 태우느냐는 그 기업인들의 열정이 없고선 국가의 정책금융이든 R&D 자금이든 사실상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정책금융과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잘 정비하고 R&D와 새로운 미래산업을 향한 투자의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정부의 역할은 바로 기업인들의 그런 노력과 함께 손을 맞붙이쳐야만 저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업인 날을 통해서 오늘 기업인 여러분과 지역경제에서 새로운 그런 어떤 지역경제의 미래를 함께 좀 만들어 나가보자고 제가 부탁 말씀 올립니다.